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하루 뒤에 열리는 연준의 FOMC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다우는 0.4%가량 올랐습니다.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부근을 향해 해안포 13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인상률이 중앙정부보다 6.5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정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선정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어제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래간만에 다시 3거래일만이죠. 한 500억가량 투자세를 컴백을 해줬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장 막판 뒷심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무엇보다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오늘 밤이야 나오는데요. FOMC 회의 결과 또 우리 금통이 옵션 만기일 여러 가지 변수를 보고자 하는 관망세도 짙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외환시장 마감과 더불어서 한번 살펴보죠. 네, 코스피는 약 한 6포인트 정도 뛰면서 1790까지는 일단 올려놓는 모습이었고요. 상승률만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정말 약 한 두 달여 만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1% 이상이나 올랐으니까 말이죠. 개인들이 오래간만에 좀 강하게 사준 날이 아닌가 싶은데요. 480선에 완전히 안착시키는 코스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어제 또 하락을 했죠. 7거래 연속 지르금 내리막길만 걷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1160원은 겨우겨우 사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북한의 도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적으로 소폭이나마 오르면서 1160원선 초반 정도에서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아 증시 끝난 분위기 한번 보죠. 네, 중화권은 뭐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만 문제는 일본 니케이입니다. 일본 니케이가 이틀 연속 빠졌는데요. 역시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골드만삭스에서 미국과 더불어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일본에는 안 좋은 악재였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도 한번 보죠. 네,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D-1의 분위기를 그대로 노출시킨 뉴욕 증시의 모습인데요. 역시 기대감이 있으면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다우가 한 0.4% 45포인트가량 올라서 1700선 바로 밑에서 끝이 나는 모습이었는데요. FOMC 기대감이 거의 한 이틀 연속 들어온 그런 느낌이 일단은 듭니다. 자, 자세한 뉴욕 증시 이슈는요. 이학인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따끈따끈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첫 거래였는데 상승세로 끝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경기 부양 조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탔습니다. 9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45.19포인트 상승한 16,698.75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7.22포인트 0.75% 오른 2,305.69를 S&P 500 지수는 6.15포인트 뛴 1127.79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날 뉴욕시장은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FOMC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상승세로 출발했고 기업 실적 호전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가운데 5개를 제외한 25개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네. 자, 그럼 5개 종목의 분위기는 좋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상승도 좋고 하락도 좋습니다. 좀 이런 종목 얘기는 들려주고 싶다라는 특징적인 종목들 몇몇만 좀 언급을 해주시죠. 네네. 맥도날드는 1년 이상 된 매장의 매출이 지난달 7% 증가했다는 소식으로 1.64% 올랐습니다. KB홈, DR호텐 등 주택 건설주도 올랐습니다. 도이체방크가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11일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시스코 시스템도 2.91% 올랐습니다. 엑슨모빌과 쉐브론 등 에너지주와 원자재주인 알코아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휴렛 패커드는 마크 허드 전 CEO의 스캔들 여파로 7.99% 하락해 다우 종목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이렇다 할 경제 지표가 없는 가운데 결국 FOMC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뉴욕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기대감을 좀 충족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밤에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시장의 충격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추가 완화책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발표 시간은 내일 새벽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네. 있습니다. 일단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안과
실제 조치 여부에 대해 관측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고용지표가 좋지 않게 나옴에 따라서 연준의 추가 조치 가능성은 일단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FOMC에서 일단 기준금리는 기존의 0.25%로 20개월째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기 둔화와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FRB가 보다 짙은 우려를 표시할 것이란 점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실제 추가 조치가 단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안은 모기증권 매입 재개입니다. 이미 사들인 모기지 증권 가운데 만기가 돌아온 채권들이 상당수 있고 이를 활용해 상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를 나쁘게 보는 골드만삭스, 일본의 노무라 증권 등은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JP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UBS 등 다른 많은 투자은행들은 FRB가 경기가 더 좋지 않게 될 경우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성명문에 넣고 실제 액션은 취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연준이 또 한 차례 추가 부양책을 내놓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주식시장에 더 많은 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미리 당겨서 선반영의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MBS 매입 재개된 것 같은 추가 부양책이 문구에만 들어가게 될지 실제 액션으로 연결될지 여부 내일 새벽에 나온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끝으로 국제유가 상황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고 싶은데요.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9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원유 9월 인도분 가격은 78센트 상승한 81.4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완화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유가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또 북한의 해안포 발사와 이란의 잠수함 개발 소식으로 인해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진 점도 유가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네, 그래서 엑소모빌 그리고 쉐브론 같은 에너지주가 또 강세를 띄었었군요. 이렇게 해서 국제유가 마감까지 들어봤습니다. 아, 이학인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가면 뉴욕 증시 이렇게 보셨다시피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하루 더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다우가 0.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 1790에서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1800까지 10포인트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1800에 대한 거는 기대가 적지 않은데 오늘 장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철원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매주 이 시간 글쎄요. 제가 휴가 갔다 오고 복귀한 다음에 한 2주 정도 거의 네. 모든 패널과 1800에 대한 얘기를 한 번쯤은 해본 것 같은데 오늘 진짜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예, 뭐 맨날 갈 듯 갈 듯 하면서도 뭐 2포인트 부족하고 뭐 4포인트 부족하고 장중에 찍지도 못하는 1800포인트인데 뭐 이번 주는 한번 더 계속 한번 도전해보는 예, 그런 한 주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네. 뭐 글로벌 정신 이런 여건들이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1800에 대한 정말로 한번 1800을 한번 볼 수 있는 네. 그런 주간이 좀 되지 않을까 한번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코스피가 1790선 이렇게 탈환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외국인들이 컴백을 해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흘 만에 컴백. 사실 그 전에 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장에서 많은 규모는 아니었죠. 합쳐봤자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됐었고 어제도 뭐 그렇게 또 많이 샀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은 어쨌거나 외국인들이 돌아와 준 것에 일단은 더 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급에서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최근에 시장 자체가 기관 쪽에서는 펀드 환매 물량으로 인해서 기관 쪽은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네. 지속적으로 연기금과 외국인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 매수를 좀 이끌어가면서 시장을 하반 경직선 좀 만들고 낙폭을 좀 만들어내지 않는 그리고 상승적으로 분위기를 좀 연결해가는 이런 시장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네. 지금 환매에 대한 시장의 전망치들은 185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은 환매는 어느 정도 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치가 좀 나오는 게 대다수의 의견들이 많은 네. 거고요. 지금 외국인 쪽에서는 지속적인 매수는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마징 마켓 쪽에서 아직까지 국내 증시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런 전반적인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유지가 될 것 같고 네. 이번 주 내내 지금
중반기 때부터 지금 계속 연기금들의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연기금이 올해 지금 투자 비중 자체를 주식시장의 네. 비중을 늘리기로 한 전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도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1800포인트를 찍고 조금 더 추가 상승해서 1850포인트를 빠르게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네. 펀드 환매가 일단락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하반기가 예상외로 조금 더 긍정적인 시장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펀드 환매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지는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런 펀드 환매가 지금 최근에 장이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펀드 환매 물량이 조금씩 좀 줄어가는 줄어들어가는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1800에 대한 가능성은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1800을 넘어서면 오히려 펀드 환매는 좀 줄 것이다. 외국인 연기금이 반대편에서 쭉 사준다면 오히려 지수는 굉장히 쉽게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가파르게 이어져 나가는 모습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일단 외국인들이 지난 목요일 금요일장에서 이틀 연속 팔면서 또 팔게 보이게 만들었던 원인이 바로 IT 섹터에 대한 집중적인 외인들의 매도였습니다. 어제도 사실 사흘 만에 컴백했다라고는 하지만 전기전자 섹터를 가히 팔았지 않습니까? 예, 뭐 전기전자가 지금 시장에서 상반기 때 주도권을 만들었다가 지금 네. 주도권을 내주고 나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도로 인해서 가격이 뭐 전혀 올라오지 못하고 조정만 계속 받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미워하나요? 아무래도 뭐 환율 영향과 지금 하반기에 대한 뭐 전망치들이 의견이 좀 분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종목들이 3분기 때 전망치들이 어느 기관 쪽에서는 좀 좋게 괜찮다 예상외로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 전망이 나오는 반면에 네. 어느 쪽에서는 많이 좋지 않을 거다 예. 이런 전망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각은 좋지 않을 거다가 아마 힘이 좀 받는 지금 상황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가격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기관 쪽에서는 뭐 하이닉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수가 좀 유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이 됐다는 이런 시각이 좀 부각이 되면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지는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여건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관 쪽에서 조금 더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하반 경직이 확인이 되게 되면 다시 주도권 IT가 주도주로서의 다시 뭐 부각이 되기는 좀 힘들겠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괜찮았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상황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IT 섹터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지만 일단 같이 매도를 했던 기관 쪽에서 매수로 좀 전환이 됐다는 거 이런 시그널들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조금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기관 쪽에서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떨어지는지 네.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네. 조금 더 가격적으로라도 상승세가 조금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매도 때문에 고생했던 IT에서 그나마 일단 기관이라도 조금 더 많이 돌아줬으면 하는 그런 수급에서 했던 긍정적인 전망을 조심스레 내비쳐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IT 섹터가 좀 부진한 게 뭐 3분기였던 이익 전망에 대한 고점 이 부분도 있지만 뭐 잠깐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환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 종가가 정말 1160원 거의 턱걸이를 했기 때문에 오늘 1150원 쪽으로 충분히 뚫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어느 정도 환율이 지금 최근에 갑자기 좀 급락을 좀 하면서 네. 1200원을 깨지 않았던 환율이 1200원이 무너지면서 1160원 초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달러 약세 기조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아무래도 지금 추가 하락적으로 조금 더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이 추가 하락이 되게 되면 분명히 수출주들에 대해서 상반기 이끌어왔던 IT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종도 분명히 좋지는 않을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이 수량에서 커버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환율로 인해서 이익 부분에서는 약간의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물량 자체가 늘어난다는 부분들, 수출 네. 물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환율로 인해서 이 훼손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고 시장에서는 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것 같고 네. 어차피 사업 계획서를 2010년도에 세울 때 예. 환율 자체를 지금보다 더 낮은 환율로 계획을 좀 짰었기 때문에 네, 사업 계획서 자체가 1100원대를
예상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환율 하락 정도에서는 단기에 좀 급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얘기가 돌 뿐이지 회사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리스크 방어책을 좀 만들어놨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IT 얘기는 이 정도에서 일단락을 짓고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꺼내볼까요? FOMC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밤에 열린 뉴욕 증시 그냥 눈치 보다가 끝날 가능성도 오늘 살짝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말이죠. 이런 가운데 우린 또 우리 내부적으로 목요일날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는데 뭐 동결을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지난달에 워낙 또 깜짝 인상을 했었었기 네네.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인상을 얘기하는 분들도 뭐 소수지만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금통위가 있기 뭐 하루 이틀 전이면은 대부분의 시장에서 예측치들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었는데 네. 지난달에 깜짝 금리 인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에서도 지금 깜짝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좀 슬슬 나오곤 있습니다. 예. 예, 물론 지금 최근에 물가 상승률 자체가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좀 인상하지 않을까 예. 예, 이런 시각들이 시장에는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그날 가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지난번에도 지금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던 깜짝 금리 인상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번 주도 목요일 날이 돼 봐야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확정적인 수치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런 변수들은 시장에서 얘기는 되면서 시장에서 영향력은 어느 정도는 좀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인 하방력이 나와 있는 시장 내부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금리를 올리더라도 크게 뭐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 예. 그런 시장 상황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금리가 인상된다 할지라도 말이죠. 외국인들은 원화 강세에 조금 더 베팅을 해줄 가능성이 있고 지난달에 금리 인상한 다음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역시 우리 한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죠. 결국 경기 확장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유동성은 시장에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글쎄요.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섹터가 곧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이제 금융 섹터가 아닐까 싶거든요. 예, 금리 인상에 대해 하게 되면은 특히 뭐 보험이나 은행주 예, 이런 업종에 대해서 분명히 이익이 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도 좀 더 올라가는 쪽으로 좀 시장에서 보고 있고 네. 금리도 만약에 하반기 때 조금 더 올릴 거라는 시장의 심리가 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금융섹터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분명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금융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최근에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은 없지만은 종목별 변동성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순환매장에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깨지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네. 빠른 순환매를 대응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투자자분들은 네. 아예 그냥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는 단기적인 악재가 좀 돼서 시장의 출렁이기는 하겠지만 네. 장기적인 플랜에서 보시면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주가 지수는 올라갔던 과거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를 대비하시고 아예 그냥 조금 중장기적으로 빠른 순환매는 나는 잘 대응 못하겠다 그러신다 싶으면 빠른 순환매를 하반기를 좀 겨냥해서 금융주 섹터를 좀 담아놓으시면 네. 예, 나쁘지 않은 그렇게 하반기 때는 투자 수익률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금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말씀하셨듯이 보험도 있고요. 은행도 있고요. 또 증권도 있는데 1800 바로 밑에서 사실 1800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미 증권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보험주도 좀 가다가 뭐 자동차 그 보험률 조금 조정이 역시 마음에 안 찬다 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은행주가 참 이렇다 하게 시원하게 지금 못 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최근에 은행주들이 뭐 2분기 실적 발표를 좀 보시면은 대손 충당금을 좀 많이 쌓으면서 적자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 적자 실적을 발표는 한 거는 대손 충당금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상 뭐 그런 발표치라서 가격 조정이 뭐 크게 있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대손 충당금 부분이 잠재적 리스크로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은행주들이 최근에 좀 가지 못했지만 금리 인상 시기 그리고 대손 충당금 자체가 어차피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쌓아두는 돈이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염려할 부분들이 아니고 경기가 만약에 확장이 된다 그러면 지금 대손 충당금을 쌓았던 뭐 건설 경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쌓아놨던 대손 충당금이 다시 한번 환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네. 되게 되면 은행주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예대마진 부분이 좀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 때는 은행주들이 조금 더 예, 좋아지는 패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증권주 그리고 보험주, 은행주가 다 얽혀있는 금융 섹터 가운데 한 종목 정도만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봤으면 싶은데요. 그에 앞서서 지난주에 잠깐 언급하셨던 에스텍스 펜오션, 이거 뭐 2주 연속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제가 찬찬히 뜯어봤거든요. 결국 예. 손절을 예 터치를 잠깐 했던데요. 아, 지금 뭐 에스텍스 펜오션이 제가 매수 단가를 말씀을 드렸던 네. 12,300원이 어제 종가였는데 네. 최근에 지금 어제 해운주가 이제 뭐 장중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BDI 지수가 2,000포인트 넘었다는 어제 뉴스 기사화가 되면서 어제 네. 좀 많이 올라왔는데 요즘부터 최근에는 워낙 순환매가 빠르고 제가 조금 더 중국 섹터를 좀 기대를 하면서 네네. 해운주가 올라올 거라고 제가 한 2주 연속을 계속 들고 있었었는데 가격이 생각만큼 시장에서 부각이 좀 되지 않아서 예, 가격이 좀 올라오지 않았 기 때문에 이번 주는 한번 종목을 좀 교체를 하면서 빠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한번 대처하기 위해서 금융주 섹터 중에 제가 증권주 한 종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대우증권일까요? 삼성증권일까요? 뭘까요? 네, 저는 이번 주 삼성증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예. 기관 쪽에서 지금 지속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고 지금 상반기 시장의 가장 히트 상품은 랩, 네, 예. 랩 어카운트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펀드 환매가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쪽이기보다는 펀드를 환매를 해서 랩 상품이나 ES 상품으로 예, 갈아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삼성증권입니다. 예, 삼성증권이 지금 랩 상품에서 상반기 때 가장 대응도 빨리 잘 했고 사업 구조 자체도 브로커리지하고 자산관리 쪽에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수가 아무래도 상승을 하게 되면 증권 업종들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온 폭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기관 쪽에서 지속적인 매수세와 지수가 1800을 좀 돌파하게 되면 증권주들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증권주를 좀 매수를 좀 해보시라고 삼성증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삼성증권 많이 올랐는데 차트 좀 보면서 가격 얘기 들어보죠. 네, 지금 가격 차트를 보시면은 좀 부담스러우셔서 좀 사시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최근에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 부분 특히 수급이 받쳐주면서 가는 종목들은 수급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세가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최근에 올라왔다 뿐이지 작년 연말 가격대가 지금 7만 원대까지 가 있었던 예,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시는 거는 시장 분위기나 이런 더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해서는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사셔도 좀 될 것 같고 어제 종가가 65,200원이 나왔는데 어제 시초가 정도에 64,000원권 정도만 매수를 좀 해보시고 네. 지금 일봉상 보시면은 뭐 꼭지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일봉상에서는 네. 예, 윗선이 없기 때문에 네. 주봉상 보시면 전고점인 71,000원 전고점 작년 연말에 올해 초 작년 연말이 네. 71,000원이었습니다. 예, 그때까지는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있을 것 같고 주봉상 보시면 이제 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양봉이 네. 나오면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더 있을 것 같고 네. 손절가는 제가 일봉상 보시면 6만원 선 60일선이 버티고 있는 6만원 선 한번 손절가로 심리적으로도 6만원이 깨지게 되면은 네. 예, 조금 만 단위가 좀 변화를 하기 때문에 6만원을 제가 손절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뉴욕장 보고 조금 뛰어서 가면 어떡하죠?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아침에 시초가가 만약에 증권주들이 장중에 보시면 어제도 뭐 그렇게 아침에는 강하지 않았지만 네.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급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 있거든요. 그냥 끝까지 기다려 보시고 아침에 시초가가 높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굳이 따라가서 잡지는 말고 예. 이번에도 만약에 1800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은 다시 뭐 2포인트, 3포인트 부족하고 그렇죠. 다시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FMC 일단 확인하고 예. 싶어 할 굳이, 거예요. 예. 굳이 뭐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따라잡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증권 64,000원 시초가에서 뛰어서 출발하면 조금 기다려서 64,000원에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 오늘의 센 전략 한번 함께 해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개별주 그리고 테마주 뉴스를 통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 금액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이닉스가 22,900원까지는 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아, 그리고 제가 방송을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하고
오늘부터 이제 금주부터 화요일 날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네. 지난주 종목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며칠 안 지났는데 하이닉스가 말씀하신 대로 벌써 1차 목표가 빠르게 달성을 했고요. 네. 지금 전일 약간 조정 받아서 저희는 재매수를 다시 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지금도 재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기존에 이제 매수하신 다음에 아직 매도 안 하신 분들은 2차 목표가까지 한번 홀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역시 홀딩이고 저는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난주 후반에 들었었던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점검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새롭게 꺼내들 뉴스는 어떤 건지요? 네, 오늘 언급드릴 종목은요. 오랜만에 전면 등장한 바이오주 격포제 화생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저께 네. 거의 무더기 상가 그리고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해가지고 예. 오랜만에 정말 코스닥 시장을 움직일 괜찮은 테마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생각처럼 강하지는 않네요. 오늘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 시장 1800 돌파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시장의 관심이 아직까지도 코스닥 쪽으로는 많이 안 가고 오히려 코스피 쪽에 더 네.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 기대감이 확산된 가운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황우석 박사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할 정도로 줄기세포 연구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전일 굉장히 많은 종목들 뭐 차바이오엔, RNL바이오, 삼성PNC, 메디포스트 등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가격 제한폭까지 네. 상승을 했고요. 예. 또 그 외에도 뭐 FCB12나 진양제약, 마크로젠 같은 종목들도 8%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꽤 좋은 테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서 그리고 또 워낙 급등주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등락폭이 굉장히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네. 테마주나 급등주 매매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좀 접근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혹은 이제 한번 해보시고 싶은 분들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대장주는 차바이오엔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바이오엔을 종목으로 골라왔는데 예. 한번 종목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및 바이오 산업인 제대열 관련 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네, 휴대폰용 사업 부분도 좋고 지금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바이오 산업도 굉장히 좋습니다. 차병원을 갖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투자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주 테마가 지금 재형성되는 분위기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 정부의 병원 영리화 법안 추진이 가시화될 경우 차병원을 갖고 있는 차바이오엔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얼마 전에 미 FDA 배아줄기세포 임상 허가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매수는 오늘 시장가 생각보다 조금 낮은데요. 그래서 예. 시가에 매수를 한 30%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0%는 11,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밀릴 거를 염두에 두시고 11,000원까지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괜찮겠다 싶습니다. 네. 손절가를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11,0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요. 네. 목표가도 낮아지고 전반적으로 네, 강도가 좀 낮아진 것 같아가지고 네. 손절가도 1,500원 정도까지 낮추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1차 13,000원 정도 그리고 네. 2차는 15,0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차까지는 지금 제가 자신이 없네요. 1차 목표가 13,000원 정도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차바이오엔 듀스텍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전면에 등장한 바이오주 중에서 대장주로 보여진다라고 가장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조금 약할 것 같아서 일단은 한 11,000원대 정도에서 사모아서 13,000원대까지 보는 전략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거의 한 넉 달, 다섯 달 가까이 쉬었던 차바이오엔이 어제 그 긴 양봉으로 사실 그 그때 다섯 달 전에 주가까지 한번 올라왔는데 이것이 이제 쉽게 꺾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종목 어제 뭐 상한가 같은 종목 하나 정도만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RNL 바이오가 되겠는데요. 네. 제 생각에 이제 차바이오엔이 너무 급등을 해서 저는 한 8, 9% 이상
갭으로 상승할 거라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대장주 잡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수익률이 아무래도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네. 2등주인 RNL 바이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RNL 바이오까지 소개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바이오 업체가 되겠고요. 기존에 이제 줄기세포주 하면은 대장주 RNL 바이오였습니다. 예. 역시 투자 포인트로는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주 테마 재형성이란 부분과 또 이제 RNL 바이오만의 특징, 뭐 척추 손상 질환 치료제가 임상 1상이 최근에 완료가 됐고요. 2상 준비된다는 그런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고 또 줄기세포 테마의 중심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줄기세포 바이오 테마가 형성된다면 RNL 바이오도 역시 오르겠다 생각해서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역시 네. 매수가는 시가부터 4,200원 사이에서 한번 분할 매수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손절은 네. 4,1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 4,900원, 그리고 2차는 5,7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바이오엔이나 RNL 바이오 모두 다 굉장히 급등한 테마주이기 때문에 네. 좀 투자의 유의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번에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까지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안전한 느낌이 들고 큰 생각처럼 그렇게 크게 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바이오엔 쪽을 공략하시기를 한번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만약에 조금 더 난 리스크를 조금 더 지더라도 좀 더 리턴을 많이 기대한다라시는 분들은 RNA 바이오로 가시면 되겠고 그래도 대장주를 좀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바이오엔 쪽에 한번 베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롭게 전면에 부상한 바이오 테마 가운데서 차바이오엔 그리고 RNA 바이오 이렇게 두 종목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두 종목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끝으로 한번 비교 두 종목 요약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종목 모두 테마주 중에서는 대장격이기 때문에 네. 뭐 차바이오엔 앞서거니 뒤서거니 RNA 바이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두 종목 모두 좋지만 이번 테마가 생각처럼 강하진 않기 때문에 네. 대장주인 차바이오엔 공략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결론으로 조금 더 차바이오엔의 점수를 주고 가시네요. 잘 네. 들었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이트레드 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과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10일 화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장의 FOMC 기대감 때문에 네, 또 올랐었는데요. 그 전일에 주말이었죠. 고용지표 안 좋은 것을 보고도 장 막판에 FOMC 기대감 때문에 미리 한번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추가적인 매수세가 간밤에 더 유입된 결과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장 역시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나름대로 1800에 대한 트라이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초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화면 함께 보시면서 제가 대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약보합에서 네, 곧바로 강보합으로 돌아서네요. 1792포인트에서 출발하는 듯 싶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해서 2포인트 정도 뛰어서 일단 1790선은 안 내어주려는 모습이네요. 코스닥도 역시 2포인트가량 뛰면서 485.97이면 과외 한 486포인트에서 출발한다 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약간 조정이 있는데 그래도 80만원 유지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어제 좀 조용했습니다만 다시 하루 만에 반등세로 돌아섭니다. 51만 5천 원 기록합니다. 현대차 그리고 모비스 어제 한 2% 이상씩까지 올랐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어제 또 기분이 좋았는지 운수장비를 좀 사들었었는데요. 오늘 다시금 파는지 일단은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대차도 다시 14만 2천 원, 현대 모비스도 22만 3천 원으로 내려옵니다. 신한지주 그리고 KB금융 어제 금융지주회사들도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오늘은 보합권 내지 일단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종목도 눈에 보입니다. LG화학이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좋지 못해요. 한번 내리막길을 타고 나서 다시 올라올 줄 모르고 있는데 오늘도 보합권에서 그냥 조용하게만 움직일 뿐 강한 반등이 나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대장주인데요. 오늘 1.2% 뜁니다. 어제도 조선주가 이틀 연속 강세를 띄었었는데요. 오늘도 대장주가 벌써부터 1.2% 다른 여타 종목보다는 상승폭이 괜찮아 보입니다. LG전자가 오늘 0.5% 정도 조정을 받는데요. LG전자 어제는 보합으로 아주 조용하게 끝이 났었죠. 오늘 약간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주회사 LG는 그러나 강보합에 84,300원의 장 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하이닉스가 어제 나란하게 내렸었는데
오늘은 또 약속이나 한 듯이 나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SK에너지가 무려 2% 이상이나 뜁니다. 13만 5,500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내에서는 SK에너지가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주네요. 우리금융은 그러나 다른 KB금융이라든가 신한지주보다는 오늘 괜찮게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어제 고압이었는데 오늘 약간은 내리는군요. 롯데쇼핑도 어제 조금 약한 모습, 오늘도 내림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신세계도 역시 롯데쇼핑과 비슷한 분위기지만 낙폭과 오히려 조금 더 있다 싶습니다. 현대제철은 1%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자, 삼성전기 오늘 일단 반등에 들어가네요. 거의 한 2% 가까이 뜁니다. 12만 8,500원, 12만 거의 한 9,000원도 왔다 갔다 해봅니다. 삼성물산이 2% 이상이나 급등하는데 6만 원 이상까지 끌어올립니다. 기업은행, 외환은행 분위기 다 좋고요. 금융 쪽은 좀 혼조세인 듯 싶고요. 삼성전기의 반등세가 눈에 띄며 SK에너지가 강세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위기 한번 봤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793.9니까요. 1794 정도로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또 어제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서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설반도체 어제부로 날만의 반등에 성공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더 오릅니다. 포스코 ICT도 마찬가지. 뭐 이래저래 일단 코스닥 쪽에는 LED주도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CJ오쇼핑도 어제여서 오늘도 한 1% 정도 추가적인 상승하고 있고, OCL 머티리얼즈가 어제 낙폭을 한 반 정도 오늘 아침에 만회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도요, 어제 한 4% 가까이 많이 밀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소폭이나마 반등 나오는 것 그나마 다행이고요. 태웅이 어제 6%나 급반등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오늘 아침에 더 오르고 있습니다. 세 밖에 SK컴즈가 이제 어제와 또 뭐 비슷한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4%나 급등했었는데 오늘 일단 좀 조용한 그런 분위기네요. 차별은 디스텍 저희가 차트까지 봤었죠.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는데 밀리지 않고 더 가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코스피가 1792포인트고 코스닥이 485포인트인데 말이죠. 이 시각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박성은 연구원 한번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하고 비슷하게 일단 발을 맞추는 분위기네요. 네.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국내 증시도 전일에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 인사합니다. 다만 코스피는 1.7포인트 오르는데 그쵸. 사실상 강보합 수준이고요. 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0.4% 오르며 이번 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종이목재, 철강금속, 운수창고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섬유회복, 보험, 운수장비, 의약 업종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SK에너지, LG이노텍, 삼성물산, CJ제일제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1792포인트 뭐 강보합권이라고 하는데 어제 상승세를 그래도 유지를 하는 모습, 외국인들도 많은 폭은 아니지만 일단은 사면서 시작하는 모습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오늘 뭐 1800은 아니더라도 일단 우리도 뉴욕처럼 FOMC 그냥 기다리면서 오늘은 좀 조용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걸까요? 예. 저도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10일 열리는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주식시장의 항배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미국 FOMC 회의와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따르면서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가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올해 초에 중단됐던 모기지증권 매입 프로그램이 재가동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등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다시 고개를 드는 양상입니다. 하반기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인데다 인플레이션 압력도 크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연준이가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거나 또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시장의 예상과 달리 한 박자 빠르게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어 이번 주 목요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정부의 통화 정책 기조를 확인하는 심리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이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금 유입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가 시장의 기대와 역행하는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높은 성장성이 좀 예상되는 아시아 이머징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코스피
1800선을 앞두고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는 양상입니다만 국내 증시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느냐. 긍정적인 시각은 갖고 뭔가 종목과 업종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으면 싶은데요. 일단 말씀하셨듯이 FOMC에서 추가 경기 완화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은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참 배치적으로 금통위에서 오히려 금리를 지금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에는 원화 강세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원화 강세 수혜주 중에서 수급이 좀 받쳐준다면 그쪽 섹터도 나쁘지 않은 논리의 어떤 조합이다라고도 보여지는데 볼만한 쪽이 어느 쪽입니까? 네.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IT주에 비해서 이제 비IT주들이 눈에 띄는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점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중소형주라든가 저기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코스피 1800선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옵션 만기일 그리고 금통위와 FOMC 회의 그리고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잇따른 환매 압력 등 대형주들의 변동성을 키우거나 상승 탄력을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다수 남아있는 상황에서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가 활발해진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60일간 누적 수익률 갭을 보면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하면서 수익률 갭 줄이기 시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틀 앞으로 바짝 다가선 옵션 만기를 앞두고 최근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프로 매매 영향력이 작은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관심권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이 개선 기대감이 클 수 있는 에너지와 에너지를 비롯한 원자재 관련주와 자원 개발주에 대한 관심도 현 시점에서는 고려해볼 만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자, 그래요. 옵션 만기를 감안했을 때 코스닥이라든가 혹은 어쨌거나 대형주가 아닌 쪽 중소형주 보자고 하셨고 유가 상승 등을 감안했을 때 에너지 원자재 자원 개발주 쪽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유망한 쪽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에는 박수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시장 그리고 외환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으로 가서 배신영 연구원 한번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360원에 가까스로 턱을 대면서 끝이 났는데 오늘 깨지면서 출발하고 있진 않죠? 아, 예. 밤사이 지표 발표가 없었던 가운데 FOMC를 앞둔 두 부담의 미달러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소폭 반등하였고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2.5원 상승한 1162.5원에 개장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일단 뭐 FOMC 그런 경계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달러화가 일단 뭐 3개월 내 최저 찍고 일단은 좀 반등을 한 그 영향도 좀 있어는 보입니다. 일단 우리도 FOMC 결과를 오늘 외환시장 열릴 때 내에서는 전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뉴욕하고 비슷하게 조금은 글쎄 위쪽으로 조금 트라이를 조금 더해보다 끝이 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오늘 외환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전일장 간단하게 정리 먼저 해주시고 전망까지 곁들여 주시죠. 예, 전일은 미 달러 약세를 반영하면서 1160원을 하향 돌파하면서 개장한 환율은 장 초반 역외 매도로 1155.70원까지 저점을 낮추고 이후 결제 유입과 개입 경계, 롱플레이로 전일 대비 1.80원 하락한 1160원의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중국이 올 들어서 일본 국채와 한국 국채를 꾸준히 매입하는 등 외환 보유액 다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 다변화는 해당국의 통화 가치를 상승시켜서 중국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달러 가치 폭락을 우려해서 공격적인 다변화는 자제되겠지만은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약달러 재료로 부각시에 달러화의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요인이 있어 보입니다. 네. 금일은 그 미국 FOMC를 앞둔 경계감에 서울 환시는 공격적인 거래가 제한되면서 1160원대에 쉬어가기 장세가 예상됩니다. 네. 시장이 패드의 추가 양적 완화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적당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반작용 또한 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FOMC 이벤트에 대한 부담에다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최근 매수세가 주춤해진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는 환율의 지지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며 한편 반등 시에도 전일 STX의 2.5억 불 드릴십 수주 등 선박 수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상승세는 제한될 듯 보입니다. 네. 자, 뭐 이래저래 중국의 외환 보유고 다변화 생각을 하면은 달러화가 추가적인 그런 하락을 압력을 느끼긴 하겠지만 일단 오늘은 FOMC 회의 결과 기다리면서 또 수주 금액도 풍부하고 하니까요. 1160원대 정도에서 하루쯤 쉬어가는 그런 모습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긴장은 오늘은 일단 안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채권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금통이 하루하루 또 다가오면 올수록 경계감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라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예, FOMC 개최를 앞두고 경기 부양책의 추가 실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금일 채권시장에서 국채선물은 전일 대비 5틱 하락한 110.70포인트의 개장을 하였습니다. 네, 자 그래요. 전망까지 제가 여쭤본다고 질문을 좀 드렸어야 됐는데 말이죠. 예, 전일은 미 고용지표 부진으로 갭 상승 개장한 국채선물은 국고채 입찰에 따른 그 매도 핵지출해와 금통위 경계감에 따른 가장 막판 급락세로 전환되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현물시장에서는 국고 5년물의 양호한 입찰 결과에도 불구하고 선물시장 약세에 동반되면서 5년 이하에서 금리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8월 금통위를 앞두고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의 확산세가 둔화됨에 따라서 채권시장은 통화정책 리스크에 대한 경계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 국채금리 급락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금리는 하방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국내 채권시장은 8월 금통위까지 경계모드 확산으로 21선인 110.80포인트 선을 중심으로 한 등락이 예상됩니다. 한편 금일 국채선물은 FOMC 기대감에 전일장 막판 급락분을 일부 만회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의 강세와 외국인의 선물 매수 약화, 하반기 물가 상승 부담은 여전히 약세 재료로 작용하여서 가격 상단은 제한될 전망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전망까지 아주 자세하게 해주셨네요. 삼성선물 리서치팀에 있는 배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790, 코스닥은 485포인트입니다. 코스피는 좀 가는가 싶더니 다시 1790 어제 종가하고 비슷한 상황이네요. 자, 이제 우리 시장의 어떤 중심에 서서 좀 더 큰 그림 보는 시간 갖고 있죠. 이진우 NH투자선물리서치센터 센터장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FOMC 회의 결과 오늘 밤에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나오는데 기다리는 마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 경기 완화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팽배해서인지 외국인이 뉴욕도 올렸고 오늘 우리 장도 사주는군요. 네, 그렇죠. 뭐 한동안 이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이 회의가 한동안 뭐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시장에서는 뭐 매월 아니면 어떨 때는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의 큰 재료 내지는 변곡점으로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네. 그동안 뭐 많이 다루셨겠지만 결국 워낙에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심지어 일부에서 이제 경기 재침체 가능성까지 회자될 정도로 그렇게 나오면서 결국 다시 양적 완화 정책을 갖다 재개하지 않겠느냐 뭐 네. 말이 좋아 양적 완화 정책이지 결국 또 돈 푼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이렇게 중단되었던 모기지 채권 내지는 국채 이걸 갖다 다시 사주는 방식으로 시장에 돈을 공급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 그런 쪽.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은 뭐 미국의 은행들이 그 금고에 쌓아두고 또 중앙은행에 초과 지불 준비금 형태로 이렇게 그냥 쌓아두면서 돈을 네. 시장에 대출이 나가지 않는 가운데에 그러다 보니 뭐 경제가 돈이 돌지 않아서 회복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초과 지불 준비금에 대한 이자를 낮추는 방식 뭐 이런 등등이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것이 이제 주가를 지지했고 또 최근에 그만큼 달러를 많이 찍어낸다는 얘기는 글로벌 달러 약세 달러는 약세가 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돼 왔었죠. 저기 S&P 500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거 본다면은 그동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S&P 500은 지금 1140포인트 어제 마감이 1127포인트니까 한 13포인트 정도 남았죠. 네.
저렇게 되려면 한 하루 한 1포인트 이상 좀 이렇게 올라줘야 되는데, 오늘 이제 내일 새벽 한 3시쯤에 결과가 나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이게 이제 가능하겠는가. 일단 저까지는 한번 가보자 하는 게 이제 시장의 흐름인데요. 네. 저 아래쪽에 뭐 MACD 오슬레이트나 RSI, 뭐 스타캐스틱 같은 지표들은 지금 어쨌거나 이 뭐 급등을 기대하기는 좀 버거운, 약간 네. 무거운 상황이라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양적 완화 정책 기대감, 이걸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는데, 네. 유로달러 한번 보여주시죠. 유로달러 보시면은 기술적으로는 지금 1.31달러가 돌파되면서 1.35까지는 가자. 저때까지는 달러 매도 세력, 내지는 뭐 유로 매수 세력, 포지션을 정리하기 싫다.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흐름이 네. 되겠는데 이게 지금 그다음에 인덱스로 한번 보신다면은 달러 네. 인덱스 차트를 한번 띄워주신다면은 네. 결국 그렇다 보면 이제 달러 인덱스로 인덱스 기준으로는 예, 한 79.70 정도까지가 아직은 조금 더 달러가 밀릴 수 있다 하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좀 전에 아까 우리 유로는 유로는 이렇게 낙폭에 대해서 50% 갖다 트라이 하고 있는 중인데 네. 달러 인덱스 기준은 지금 61.8% 피보나치 레벨을 테스트하고 있죠. 저기는 이제 유로 약세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파운드, 뭐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등도 같이 강세를 보이면서 네. 달러가 좀 더 이렇게 인덱스 기준은 더 밀리는 모습인데 네. 어제 조금 이상한 흐름이 나옵니다. 거기 파운드 달러 제가 차트 보내드린 거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1파운드당 1.60달러 저 레벨이 지금 뭐 거의 일주일 넘도록 막히면서 좀 뭐랄까요 숨이 턱에 찬 모습이죠. 네. 그리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이제 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한 달 남짓 우리가 달러 약세 이 소리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네. 모르겠어요. 지금 FOMC가 달러 약세에 좀 더 이렇게 기름을 연줄 수 있는 그런 재료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흐름이었는데 네. 약간 지금 시장은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시장의 반응입니다. FOMC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양적 완화 정책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지를 연준이 표명하거나 하는 건 간에 네. 거기서 이제 주가가 더 가지고 달러가 더 약세로 가주는 흐름 이게 아마 시장은 편하겠죠. 네. 시장은 편하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더 밀어붙일 좀 힘이 부닥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네. 결국 내일 아침에 다 해결되겠네요. 결과가 나오겠네요. 예, 그러게요. 네. 자, 근데 우리 증시도 말이죠. 이렇게 네. 달러 약세 얘기가 꽤 오래 전부터 나왔으면은 외국인들이 그만큼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좀 많이 사주면 좋을 텐데 또 간간이 사다가 또 뭐 이틀 연속 판 적도 있었고 네. 사줘도 옛날처럼 2천억, 3천억씩 하루 이렇게 사주는 적도 최근 들어서는 연속해서 보기가 조금 힘든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1800 그때 뭐 스케이트 날 이렇게 쭉 뻗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만 네. 뻗으면 1800을 갈 수 있는 분위기인데도 그걸 못 뻗고 있어요. 그렇죠. 참 아쉬워요. 지금 이럴 때 1800 못 찍으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동안에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말이죠. 아유 벌써 또 지수 마이너스로 도네요. 살짝. 네. 그런데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장에서 네. 이런 얘기들이 돕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예. 연기금이 사고 그동안에 개인과 기관들은 파는 모습이었는데 네.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이제 까놓고 얘기하죠 우리. 예. 외국인 열심히 사다가 자 막대한 지금 평가액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평가액은 그런데 내 돈이 아니에요. 네. 평가액일 뿐이죠. 네. 팔아넘기고 네. 손에 딱 들어오는 실현이 돼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과정이 이제 항상 시장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매듭을 짓고 큰 어떤 주가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에 있어서 변곡점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들 중에 역설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네. 지금 외국인이 던졌을 때 국내에 받아줄 세력이 없다. 받아줄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끈끈하게 은근히 멀리 간다. 장이. 네. 이게 지금 제가 의도하는 바가 제일 돼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네. 묘한 역설이에요. 네. 묘한 역설이고 그 말은 하도 그동안 당했던 어떤 상처이기도 한데 예. 외국인 팔고 개인 사면은 그걸로 끝이더라 하는 그런 어떤 과거 경험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거와는 다른 장일 수도 있다. 멀리 간다. 뭐 이렇게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나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나오고 네. 지금 들어오는 자금들은 뭐 길게 보는 뭐 우량 자금이다 뭐 질 좋은 자금이다 하는데 네. 저는 뭐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네. 자금 중에 질 좋은 자금, 질 나쁜 자금 없고요. 네. 다 돈 되면 들어오고 돈 안 된다 싶으면 나가는 자금들일 뿐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그러한 시각이 어떻게 참 마무리될까 하는 부분이고 하나 네. 뭐 이 어쨌거나 이 1700 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환매를 갖다가 외국인들이 다 받아내고 연기금이 그 매수 공백을 좀 채워주면서 네. 1800 근처까지 왔고 네. 이 1800 근처에서 이제 환매 부분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거죠. 이제 그럼 FMC 이후로 네. 또 우리 금통위 이후로 옵션 만기일 이후로 네. 지금 좀 봐야 될 게 많죠. 네. 내일은 또 중국 지표도 막 쏟아집니다. 예. 이런 가운데에 글쎄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오느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네. 이런 대목에서 나오는 시세 분출은 그 반짝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1700 거의 90 라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이것이 오히려 조금 더 견주하게 갈 것이다라는 차트상의 인상도 주거든요. 이러다가 급격하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예. 위든 아래든 급격한 흐름은 별로 기대가 별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 말도 요즘 시장에서 좀 들리는 얘기가 네.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 미국에서는 뭐 금융개혁 법안이 통과되고 이제 예전처럼 막 이런 식의 온갖 중동 온갖 짓거리를 하던 어떤 기관들 세력들은 시장에서 많이 좀 이렇게 제약을 받게 되고 네. 그 이전에 워낙에 우리가 2008년 이후에 급락과 급등을 어떤 패닉장을 갖다 겪으면서 네. 시장의 오바쟁이들은 다 퇴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턱없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위로 너무 끌어올리든지 아래로 너무 세게 밀어붙이던 세력들이 별로 돈이 안 되고 오히려 다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나갔다 하는 얘기와 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지금 제시하는 어떤 제도나 법이 뭐냐 하면은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갖다 좀 줄이겠다 쪽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하면은 이거 변동성 줄이는 데는 차원이 아니고 아예 시장을 죽였다. 어떤 뭐 어떤 돈 벌 기회조차 네네. 어떤 비즈니스의 기회조차도 막았다 할 정도로 예. 지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기회는 줄었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만큼 어떤 한 번에 훅 실려가는 그런 예. 어떤 리스크도 시장에서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급락 없다 저도 뭐 동의합니다. 예. 급락이 없는 만큼 예. 또 여기서 뭐 느닷없이 막 쭉쭉 뻗어가는 그것도 예. 없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뭐 길게 봐 단기 승부 단타를 이렇게 팔자 고치려는 분들한테는 좀 답답한 시장이 되었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람직한 시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장 못 견디고 네. 정책 당국들이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나 규제 이런 것들을 없애는 쪽으로 또 한번 시장이 협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좀 먼 얘기가 되겠는데 네. 네,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둡니다. 네. 네, 끝으로 이진우 센터장님께 한 말씀만 여쭤보죠. 네. 언제나 약간의 그 부정적인 시장에 대한 인식을 마지막 끈을 놓지 않으시는 모습을 지난주까지 보여주셨는데 네. 오늘 딱히 색깔이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마지막 네. 꼬리를 그래도 좀 감추려 하시지 않나 이런 인상도 받았습니다.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보고 계신죠? 개인적으로요? 네. 개인적으로 뭐 시장이 그렇게 봅니다.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 네. 그러한 어떤 주가 급락 거의 패닉장에서 모두가 다쳤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장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긴 세력들도 있을 거란 얘기죠. 예. 뭐 공매도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어쨌거나 주가가 빠지는 쪽으로 시장이 망가지는 쪽으로 배팅한 세력들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 네. 그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메이저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메이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 주가 하락, 뭐 달러의 급격한 강세 그리고 어떤 금리의 폭등, 급등 네. 이거는 모두가 다치는 길이거든요. 모두가 다치는 길이라서 시장이 원치 않고 그렇게 시장 참여자의 대다수가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 것과 시장이 그렇게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이렇게 포지셔닝을 한 세력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일단 2008년 같은 그런 어떤 장은 네. 이제 함부로 입에 올릴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하는 생각인데 네. 여기서 이제 그겁니다. 뭐 어쨌거나 기대 수익률을 조금만 욕심만 조금 줄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단기간에 무슨 뭐 그거 한다 하는 거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습니다. 네. 급등주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그들 네. 그들의 게임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많은 어떤 장기 저 시장을 구성하는 건전한 투자자들 같으면은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네. 길게 보고 가는 가치 네. 저평가 가치주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한 발굴과 인내 그리고 결국 어떤 시장 예금하는 것보다는 좀 낫다 하는 예. 정도의 그 정도 예. 그런 것으로 우리가 투자해서 어떤 보람을 찾아야겠죠. 네, 욕심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100m 달리기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렇죠. 계속, 길게 예. 길게 달리는 겁니다. 네. 그래요. 예. 마라톤 한다는 심정을 한번 예, 욕심을 조금만 줄여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진우 NAT 투자선물 리서치 센터에 있는 센터장과 함께 증시에 대한 큰 그림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현재 코스피가요. 그래도 상승을 조금 더 하네요. 1793.6까지 올라갑니다. 코스닥도 어제를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견조합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함께 사고 있습니다. 증권 쪽에서도 코스닥 조금 사주고 있네요. 양시장 모두 플러스를 달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앤센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